그래서 시에 15 하기로 했고요. 세민주가 많이 못했다. 오케이. 소리 내서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12개예요. 그쵸? 좀 많네요. 그쵸? 12개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10개. 10개. 오. 가보겠습니다. 앉아라. Sit down. Sit down. Sit down. Down. 그랬더니 I will. I will. 오케이. 그 다음에 책 좀 펼치세요. Open your book. Very good.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Okay. Wow. Okay. 기다렸단 듯이. 그 다음. Raise your hand, please. 그렇지.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오, 짱 어려운데.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일단 아래쪽으로 하니까 뭐 뒤로 시작하는 뭐가 하나 들리지. 아래로 뒤로 시작하는 거지. Down. 그 뭐 down 그러죠. Down. Down. 소리가 뭐였더라 막. 민주가 소리 내서 따라했던 게 다운 이렇게 했었는데 다운 아 잘 모르겠네 아깝다 물어볼까요? 네. 일단 이건 뭐죠 영어로? You back You back은 너는이자 You는 너는을 너의로 그렇지 아까 전에 여기도 봐봐 너는 손이야 너의 손이야 너의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너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네.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you hand야 your hand야 그치 뭐뭐의 해야 되잖아 raise your hand please 네? 너의 손이란 뜻이야 그럼 여기도 너의 가방이니까 너의 가방은 뭐다? you are bag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자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뭐래요? put down your bag 그렇지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그랬더니 I will put down my bag 이 말이야. I will put down my bag. 뭐라고요? I will put down my bag을 줄여서 I will이라고 한 거야. I will. 오케이. 그다음에 일어서 주세요. No, 그렇죠. Please를 붙이면 좀 이게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뭐를 민주한테 연습시킨 거냐면 상대방한테 뭘 좀 하라고 부탁하는 거야. 앉아라. 손 좀 들어라. 책 좀 펼쳐라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탁하는 말에 please를 붙이면 조금 공손하게 부탁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stand up please 그렇죠 stand up please 그랬더니 오케이 okay. 아이고 마음 바쁘다 그 다음에 문 좀 닫아주세요 오픈의 반대말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어 문이 열려 있으면 open 이런데 반대쪽으로 하면 C로 시작하는 뭐가 딱 써있어 일단 그 문은 뭐죠? The door The door 이런 소리 따라 했을 텐데 The door 들어볼까? 네. 그 다음에 좀 공손하게 하고 있으니까 the door please 이러겠지 그럼 the door please 뭐라 하는지 보자 close the door please 뭐래요? Close the door, 그렇지 close the door please 이죠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오케이 okay, 그랬더니 I will 오케이 okay, 오 민주가 얘기한 대로 딱 이래 그러니까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sit down의 뜻은 앉아. 그렇죠. 앉으세요. 뭐 앉아라 다 같은 얘기야. 영어에는 뭐 특별히 뭐 높임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앉으세요. 뭐 앉아라. 앉아. 다 똑같은 sit down을 쓰는 거야. 근데 down의 뜻은 아래쪽으로의 뜻이거든. sit의 뜻은 무슨 시죠? 하다씨 여기 보면 open, raise 전부 다 하다씨야 open 뭐하다? 펼치다 또는 뭐 열다 이런 뜻이에요 열다 raise는 무슨 뜻이냐면 들다 좀 이따가 일어서 주세요 뭐예요? stand up please 할 때 stand도 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방을 내려놔라가 뭐였더라? Down your back. Down your back. Down your back.
down your back. Please your door, please. 그거는 문 닫아라 했고. 다방 내려놓으세요. Down your back. 찍어. 자, 천천히. Down your back. Put down your back. 이 put도 하다시야. 무슨 뜻이냐면 놓다. 그 다음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그 문, 그 문. 너의 문이면 your door겠지. 근데 그 문이니까 your door가 아니고 the door. 더가 무슨 뜻이냐면 그라는 뜻이야. 어쨌든 거기에 close 나오지, 그치? close의 뜻은 또 뭐냐면 또 닫다야. 계속해서 앉다, 펼치다, 들다, 뭐 서다, 놓다, 닫다. 이런 식으로 무슨 시로 전부 다 시작하고 있어?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쓴다? 그렇죠. 뭐 좀 해주세요 할 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가 you하고 you를 확실하게 이제 구분 좀 해야 돼. you는 뭐 예를 들어서 you go라든지 you like 뭐 이럴 때 쓰는 거야. 누가 라는 뜻이, 누가 뭘 한다 라는 뜻일 때 쓰는 거야. 네가 뭘 한다 라고 할 때. 그럼 you는 너는 네가 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너이고 뒤에 항상 이름씨가 와요. 여기 북이 책이지. 이름씨야. 너의 책. 어떤 책? 너의 책. 얘는 어떤 씨 같으냐. 그럼 your bag은 뭐야? 너의 책. 백. 너의 가방. 그렇죠. 가방도 이름씨야. 네.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에 your hand 나오네. hand 뜻은 뭐예요? 또. 계속해서 어떤 것 책이라는 것, 어떤 것 가방이라는 것, 어떤 것 손이라는 것. 근데 your가 붙으니까 어떤 손? 내 손 말고 네 손. 그렇죠? 내 책 말고 네 책. 어떤 책? 네 책. 내 가방 말고 어떤 가방? 너의 가방. 그러면 나의는 뭐야? 나의. 그렇지. 나는 뭐야? 나는. 아이가 나는. 이거는 이 뒤에 하다시가 온단 말이야. I like. like의 뜻이 뭐하다? 좋아하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my는 나는이 아니고 나의니까 또 뒤에 뭐가 오는 거야? 것. my bag. 내 가방. my hand. 내 손. my book. 내 책.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오늘 막 눈이 또릿또릿한데. 오케이. please는 이게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건데 please를 쓰면 어떻게 부탁하는 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생각 못, 안, raise가 아주 어려운데 raise는 생각했는데 이제 put. put의 뜻이 뭐 하다? 놓다. 됐습니까? 놓다 put. 놓다 put. 그렇죠. put. 알겠습니까? put이 아니고요. 푹. 푹. 아니, 푹.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and의 뜻은 서다. 그렇죠. 서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서겠어? 위쪽으로 서겠죠. 그렇죠. 앉으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앉겠어? 아래로 앉겠죠. 당연한 걸 붙여놓은 거야. 앉아라, 아래로. 뭐, 이건 서라, 위로. 뭐, 아래로 서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lose. 자, 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할, 다음에 또 얘기할 거야. 더는 무슨 뜻인데? 그란 뜻인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한테 뭐 open the door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러면 문 좀 열어달라고 한 거지 이번에는. 그러면 갑자기 막 민주가 막 뛰어서 나가더니 저쪽에 옆에 있는 피아노 학원 문을 탁 열어놓고 일로 탁 오겠냐? 내가 만약에 지금 민주한테 open the door 하면 민주는 당연히 어느 문을 열어주겠어? 선생님 말 저 문이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give me the note 이랬어. give me the note 이랬어. note가 공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민주가 나한테 어느 공책 주겠어? 그래. 이럴 때 쓰는 거야, 더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를 뭐 해달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잘했고. 오케이. 그리고, 민주야.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 오케이. 오늘 못 받아요?
선생님 입장 생각해줘. 다, 또 다음 또 딴 애들한테 타이틀 걸고, 그 다음에 너 딱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알아요. 잘했어. 야, 선생님이, 뭐야, 이거 어디 가는 거 아니고. 그치? 그쵸? 약속해놨으니까, 민주가 다음 시간에 1등으로 올 때. 오케이? 한, 이 2시쯤 혹시 올 수 있는 날 있어? 모르겠어. 하여튼, 선생님 뭐, 할 테니까. 알겠습니까? 3이라고 써놨어요. 수고했습니다.